What's up, everybody? What's up?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어제는 제가 MCK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래피의 파이널. 이번에 래피의 파이널 리액션 비디오는 딜린입니다. 남자친구 한번 했으니까 여자친구 리액션 비디오도 가져와야죠. 이야, 저 딜린 퍼포먼스 보고 딜린이 여기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중에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와, 비트도 미쳤고 랩도 미쳤어요. 역대 최고의 퍼포밍을 보여줬다, 무브먼트를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비디오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곡의 제목을 보죠. 추추 트레노토 라고 이렇게 있던데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dog in the car 라고 돼 있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큰 뜻이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구글 번역에서 해석을 했는데 개처럼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라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우리는 이 랩비엣에서 어떤 것을 해냈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고 우리가 약간 뭐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 씬을 이끌어가고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뭐 자세한 해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구글 번역에서 해석해준 가사의 어떤 전체적인 바이브, 그런 느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저는 이 무대가 딜린의 퍼포먼스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가사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졌고 퍼포먼스에서도 그냥 좀 멋있어요. 그 제가 얘기하는, 또 얘기하는 그거 있죠. 힙합의 오리지널리티, 그게 굉장히 가깝다는 퍼포먼스인 겁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볼게요. 이거 미쳤어요 진짜. 딜린의 추추 트레노토 보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let's get it! 랩하고 음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이 무브먼트 좋아요. 앉았다가 이렇게 딱 그 거만하게 이렇게 딱 일어서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되게 털리버가 만들었겠죠? 빅시리보이의 약간의 바이브가 있어요. 이 비트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칠하게 또 플로우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되게 괜찮단 말이야. 이런 거, 이거 약간 빅3보이의 여성 버전 같아. 되게 폼나더라고. 오! 오! 호호! 아, 나 이거 존나 마음에 들어. 이 퍼포먼스. 와, 미쳤어. 데드업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 파트는 보니까 랩비에서 나왔던 참가한 래퍼들을 이렇게 한 번씩 샷아웃 해주면서 야, 우리가 해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야, 미쳤다 이거. 패션도 되게 마음에 들고 뭔가 악동 같은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죠. Baddest female, 뭐 bad girl,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좋아. 마지막에 이 파트는 되게 남미스러운 느낌으로 진행이 되더라고. 그 악동스러운 그 느낌이 되게 좋아. 이 퍼포먼스에서.
이거 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Go Dylan, Go Dylan.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딜린의 퍼포먼스 중에 가장 최고였고 가장 트렌디했고 가장 릿했어요. 진짜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제 MCK 리액션 비디오 찍었잖아요. 이제 둘이 연인 관계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퍼포먼스를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딜린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들을 더 흥분시킬 만한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 어우, 갑자기 막 화려한 댄스도 보여주고, 래퍼가 비트를 이해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좀 즐기면서 그 힙합의 오리지널스럽게 약간 퍼포밍을 하려고 하는 게 존나 멋져 보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곡에 제가 받은 첫 느낌은 빅3보이의 여자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거지. 빈지의 어떤 에리투드처럼, 야, 우리가 해냈고, 야, 나는 존나 멋있어. 우리는 이 도시를 지배, 런디의 시리,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좀 딜린이라는 래퍼를 마지막에 이 퍼포먼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만들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굉장히 잘했어요. 랩도 너무 좋았고 비트도 워낙 좋았고 투머치 하지도 않고 굉장히 절제하면서도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 이거 진짜 안개 속인데요. 누가 우승하게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아웃.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